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국수 헹굴물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국수 헹굴 때 물의 온도를 체크하시나요? 체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. 수타소바는 헹굴물의 온도를 계절에 따라 신경 쓰면 좋습니다. 냉면을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받아서 먹었을 때 면 맛을 따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너무 차갑기 때문으로 맛과 향을 맡기 어려운 것인데요. 메밀이 재료인 소바는 그 상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. 수돗물을 헹굴물로 사용하면 메밀 향이나 맛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. 온도에 의해서도 비슷한 경우들은 생깁니다. 겨울에 수돗물은 메밀국수를 헹굴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. 너무 차갑기 때문인데요. 물을 받아놓은 후 뜨거운 물 등을 이용해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. 겨울에는 7도에서 11도까지 좋은 것 같고 여름에는 6도에서 10도 사이면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싱크대에 받아놓은 헹굴물 온도는 주변의 여건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게 될 건데요. 영업 중에 계속해서 국수 헹굴물의 온도를 맞추면 좋을 것입니다. 너무 세세한 것 아니냐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어도 말이죠. 식감에 영향을 끼칩니다. 얼음 물에 헹구게 되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뿌옇게 딱딱한 면발로 변할 수도 있고 쫄깃하고 부르러 운 면이 아닌 단단하고 탄력 없는 면이 될 수 있습니다. 향기는 어떻고요? 애써 만든 국수, 테오치소바가 마지막 과정인 헹굴물의 온도 때문에 소중한 향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. 좋지 않은 냄새까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.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확실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정리 평상시 주방 온도가 상당히 높거나 추운지 체크해보세요. 온갖 열기로 엄청난 온도일 수 있거든요. 위생적으로도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는 직원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